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 크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양회를 하면서도 각 교회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의 그 삶을 볼 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는 것을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강릉에 갔었는데 강릉에 가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또 사역자 공도 차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도와 어려움에 육신적인 것으로 막 흘러가는데 저희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흐르면서 그들이 사는 삶 속에 예수님 나타난 걸 볼 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강릉 집회가 너무 좋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양회가 시작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냥 뭐 돈 있으면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모든 게 좋아도 만족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있으면 어디다 씁니까? 뭐 술 마시고 방탕한 데 쓰고 근데 흘러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 나누고 주님이 하신 간증들을 나누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도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떤 세상적인 면에 내 마음이 끌렸더라면 이런 삶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게 있지만 예수님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모든 게 있지만 예수님 사랑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몸을 통하는 제가 밝고 건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할 때 세상적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내 주가 되시고 예수 나를 이끄시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건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뭐 좀 가난해도 배고파도 잘 견딜 수 있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더 복된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월 3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IYF 월드캠프가 모두 마치고 이번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3회 3차 여름캠프가 대덕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월드캠프가 남긴 여운과 함께 다음 주 4차 여름 캠프가 남았는데요. 강릉과 대덕의 시원한 풍광과 또 쉼을 주는 이 힐링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3회 3차 여름 캠프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릉 수양관과 김천 수양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은 새벽 말씀을 시작으로 오전 설교, 오후 그룹 교제, 새로운 참석자들을 위한 복음반까지 풍성한 말씀과 서로 간의 교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성도들이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합창, 그 외 특별 공연들이 예배를 장식했습니다. 3차 강릉수양관에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김천수양관에는 미국 기쁜소식뉴욕교회 박용국 목사가 각각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으며 특히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38년 된 병자를 주제로 응치 못하실 일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도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4차 여름 캠프는 다음 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집니다. 2024 IYF 월드캠프가 28일 저녁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박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문화공연 및 그라시아스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저녁 6시부터 진행된 폐막식은 세계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박문택 IYF 회장의 폐회사,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메이카 정무장관과 레소토 국회의장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그라시아 쌉창단과 해외 아티스트들은 영상미가 더해진 아름다운 클래식 무대를 서울 시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고 의롭게 됐음을 힘찬 목소리로 외쳤고 관객들도 그 외침에 함께했습니다. 월드캠프를 통해 서로 연결된 세계 65개국의 참가자들은 내년 월드캠프를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See you next year! 세계 각국의 장관들이 함께한 2024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이 27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 호텔 검은고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는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기업가들과 해외 장관들이 모여 성공으로 이끄는 마인드를 공유하고 나아가 제품과 기술 소개 및 해외 수출의 장을 열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CLF 총재 박용국 목사가 기도했고 에스와티니 국왕 특사로 방한한 은피와 다민이 국왕실 정치수석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능성 신발 시장을 주도하는 슈올즈의 이청근 회장,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인 부를리궤양 치료를 위해 WHO와 협력하고 있는 모래시계 한의원 황효정 원장은 사업 소개와 함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진솔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성경의 마인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갈 비즈니스 포럼의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7월 2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24 세계문화 페스티벌 월드브릿지가 열렸습니다. 퍼레이드팀은 한복과 전통 의상을 입고 행진과 공연을 선보였고 7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성북, 동대문, 서울중앙, 동서울교회 청년회와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준비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사전교육으로 굿뉴스코 해외봉사 체험담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뜻깊었으며 굿뉴스코 해외봉사에도 관심이 생겨 다음에도 참석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 IYF 월드캠프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제랄딘 자넷 조지 라이베리아 국방부 장관이 29일 화순군청을 찾았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군의장 등과 만난 라이베리아 국방부 장관은 라이베리아 청소년들을 위한 상호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만찬 후에는 강재홍 화순군의원과 함께 지역농가를 방문해 재배기술을 소개받고 화순적벽 등 관광지를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깊은 소식 대천교회는 30일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머드축제에서 우크라이나 후원 프로젝트 보령 머드축제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댄스팀 무리야, 비토클래식, 리드니 밴드, 가수 김현호가 약 2시간 동안 공연을 펼쳤고 시민 15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시민들은 댄스팀 무리아의 사연에 큰 감동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후원금을 건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머드축제 측에서 내년 축제에 메인 무대 공연을 요청해왔다며 성공적인 공연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깊은 소식 광명교회 마인드팀은 7월 2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인사이드아웃과 함께하는 감정솔루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초등학생들이 흔히 겪는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시간과 파리올림픽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댄스타임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소중한 마음의 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인드 강연은 마음에 힘을 기르는 법을 강연했습니다. 광명교회 마인드팀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깊은 소식 안산교회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사할린 동포 이웃들을 위한 1박 2일 행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을 즐기고 러시아어로 더빙된 영화 포원투어스를 관람했습니다. 이후 기쁜 소식 태안교회 박철희 전도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와 강연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안산교회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실버팀이 지난 7월 10일 춘천숲체원 1차 실버캠프에 이어 7월 29일과 30일 2차 실버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실버를 위해 건강체조, 노래교실, 마인드 강연을 준비했고 인천교회 조경원 목사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가한 어르신들은 의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전했고 인천교회 실버팀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교회에도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교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셋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그들이 안디옥교의 선지자들 뭐 바나바, 니게로, 시몬, 구레산,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셋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옛날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려서 내가 불러시키는 사람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금식 안수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특별하게 뭘 배운 것이 아닌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베타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회당에 전하며 요한을 순종자로 두었더라.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냥 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닌데 그냥 성령이 두 사람 보냈는데 안수 보내 그들이 가서 놀랍게 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해 너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많은 공부를 못해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이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혀 삶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무슨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 정말 제 마음이 단정할 수가 있었고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쾌락이나 뭐 그런 데 빠지지 않고 그냥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내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즐거웠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모이면 성경 읽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너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됐는지 저희 누님은 저를 보고 늘 그래서 옥수야 너는 목사 되려고는 생각지 마라.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목사가 돼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뭐 목사 되려 노력하거나 그러한 게 아니고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복음 전하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역사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김천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처녀 자매인데 자매가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집이 보은인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와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때 김천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일하던 형제하고 둘이 갔는데 그 형제는 결혼해서 새 옷을 새 양복 입고 와갖고 나는 막 진짜 이상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쪽에서 그쪽 교회에 치여서 우리 여기에 마중 나온 분들은 뭐 깜짝 놀란 게 우리 압곡동에 살았을 때인데 그 막 도시가 되려 얼마나 쫙 뽑고 나왔는데 모르고 했다 이제 숙소에 왔어요.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옷을 바꿔 입자 그러더라고요. 야, 옷이 집회하나 상관없어. 아, 내 말 좀 들어요. 그 형제가 나보다 체격이 좀 커서 옷에 헐렁, 입어 내가 헐렁하고 내 옷에 거의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들 봐서 옷 갈아입으면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온 처음에 첫날 저희 한참 집회 마지막 때니까 한 청년이 다 보다 거꾸로 쌓았네 우리 얘기 하면서 막 새로워지면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로님들은 구원을 안 받더라고요. 다 구원을 받고 온 교회가 그날 이후로 내가 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부흥회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여러 번 했어요. 뭐 성주 이곳계 산청 생초교회 보은 장로교회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 저는 모두 날 보고 장래가 유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래가 살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 바울을 따로 두라. 이에 금식의 기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하시면서 전도자를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저 뭐 정말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선교학교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 막 나도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 그 선교학교 그쪽에 아주 착한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오후 내내 복음을 전하는 결국 구원 안 받고 가더라고요. 그 있던 아침에 그 저 뭐 예배 시간에 그 형제 나오고 간증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어제 내 이야기 듣고 가다가 깨달았구나 막 기뻤어요. 와서 형제 간증하는 게 박옥수 형제가 얘기했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골치 아팠는데 가다 도저히 안 돼서 딴 형제 집에 갔더니까 10분 만에 재산 받고 저렇게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있나 그러는데 어디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비했어요. 진짜 구원 맞나 싶어. 근데 정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열이 되고 스물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내가 옛날 내가 아니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사해.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너무 하나님께 놀랍게 죄산만 일어나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 죄산 받고 난 뒤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했어요. 군대에 가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소장님이 기뻐하셨고 같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군대 안에 일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또 통신 교육부대라서 저는 이제 그 기간병인데 매주마다 그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와서 4주짜리 교육 있고 16주짜리 교육 있고 뭐 20몇 주짜리 교육 와서 교육 받고 갈 때 재산 받아 막 떠나서 섭외하고 막 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통신훈련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서 얼마든지 혼자 살겠다. 남극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 싶어요. 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런 가지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사람들이 변해서 구원받는 것 감사 마음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일을 하시네요. 나 같은 인간이 보험자는 구원을 받네요. 진짜 구원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뒤에 죄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이상도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나이가 80이 됐는데 늙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이번에도 이제 강릉 가서 집회하면서 또 내일은 대전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변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겁니다.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옛날 나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을 내게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그 캠프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수양의 동안에 형제님의 교제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계 우리 마음을 이끄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제 늦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새벽에 돼서 돌아와가지고 또 새벽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와서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속에 살아계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나이가 많아 얼마나 살는지 좀 있다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까 생각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를 하는 시몬과 구레사 루기오 분봉 헤롯이었던 마인과 곧 및 사울이라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동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바나바 사울을 보내서 그들이 또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도록 일어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통 사람들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옛날에 아닌 나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게 내 삶을 이끄시고 복을 이끌어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야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내 마음이 성경 말씀에 끌려다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실 것에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옛날 그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같이 계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걷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내 생각을 다 점령해버려서 이제 내 생각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복음 전도로 구원을 받고 메시지 전하면서 구원과 변화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는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고 기쁨으로 감사에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4 CLF 월드 컨퍼런스 코리아가 지난주 월드 캠프와 함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의 성원 속에 열리는 CLF. 올해는 무려 74개국 90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했는데요. 하루하루 성경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복음에 놀라워한 목회자들, 그 아름다운 시간과 간증들을 모아왔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2024 CLF 월드 컨퍼런스 코리아가 부산 백스코에서 7박 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 약 880명이 올해 CLF에 함께했다. 예년과 같이 서밋그룹과 일반 목회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 각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비숍 및 대표 목회자들로 구성된 서밋그룹은 마인드 교육을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와 기독교 현안 및 신앙생활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서밋 포럼에 참여한다. 올해는 약 70명이 서밋 그룹으로 참석했다. 일반 목회자 그룹은 전문 강사진의 성경 수업으로 꾸며진 CLF톡, 목회자로서 필요한 마인드를 배우는 마인드 디스커션으로 진행됐다. Ahora es la segunda visita
veo a un mayor cantidad de líderes de todo el mundo que han llegado hasta acá, también una cantidad de jóvenes doble de la que vi en la visita pasada, y también una participación muy extraordinaria. Esto quiere decir que ahora vamos nosotros a cada uno de nuestros países para evangelización masiva y la expansión del Evangelio de Jesucristo y mover en todas las poblaciones el corazón de Dios. 서밋 그룹의 마스터 클래스 후 이어진 서밋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비숍 호아킨 페냐의 기도로 시작된 1부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 목회자들과 청년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2부에서는 목회자들이 겪는 번아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2부 주제를 두고 비숍 마크 카리오키는 목회자들이 감정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시글락성이 불타고 절망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번아웃을 피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했다. In forums like this, we talk, we discuss, and we are able to exchange ideas on how to do pastoral work in our individual nations without stress and without burnout and without discouragement. So it is so, so crucial. I would recommend this session to every pastor. I would recommend every pastor to make sure next time you are in this, because you will get help that you can't get anywhere. And then it is also important for you as a pastor to have a spiritual authority who speaks into a situation. God bless you. 매일 오전 백스코 컨벤셔널 1층에서는 일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해, 선교사 간증, 전문가 세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CLF 토크가 진행됐다. 성경 강해 세션에서는 이한규 목사가 예언서에 나타난 복음을, 권호선 목사가 성막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24일 오전 이한규 목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풀이하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전했다. 성경 강의 세션은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하는 참가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매시간 자리가 가득 찼다. The teachings on the gospel in the books of the book of Daniel brought this morning was very clear, particularly Daniel chapter 9 talks about the 62 weeks, 70 weeks, that is very well explained. And the life of Martin Luther, the salvation experience of Martin Luther is very, very good. And so altogether, it very clearly taught that the salvation is only merely by the grace, not by the work. 선교사 간증 시간에는 8명의 깊은 소식 선교의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 경험과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식물학, 노화,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각 분야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존재와 현 사회의 흐름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공유했다. 오후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마인드 디스커션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인드 교육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익히는 프로그램, 마음의 세계, 잠금 해제, 숨쉬기, 연결 및 소통의 단계로 진행됐다. 목회자들은 그룹별로 마인드 게임을 하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오전과 저녁에는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월드캠프 저녁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후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들었다. 박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다며 죄인이라는 자신의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Вроде бы ничего нового, да? Есть знание, что я спасен, что есть, что принимая веру, я спасен. Но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все равно бывает такое, что где-то здесь утаил что-то. Знаете, такие моменты такие есть, которые, так скажем, думаешь, а перед Богом же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да? И приходят иногда мысли, что а вдруг я потеряю спасение, а вдруг я уже не спасен, а вообще Дух со мной еще и Божий или нет? Но вот реально вот, вот этого вот, так скажем, слова от пастора, оно как бы дало уверенность, утвердило, знаете, оно как бы еще глубже тебе дало некое такое основание, да, и теперь я стою и думаю, нет, все, я реально спасен. Какой бы ни был там ситуация или еще что, я освещаюсь, да, это процесс, но я спасение имею. Я имею спасение, и знаете, ну, мне это очень... очень сюда легло, и это мне просто, ну, как вау, дает, дает, вдохновляет. 26일 월드캠프 일정이 마친 후 CLF팀은 부산에 남아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 클래스를 이어갔다. 식전 행사로 우크라이나 워십 밴드와 자메이카 워십 그룹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마인드 교육의 주제는 링크, 연결과 소통에 관한 내용으로 목회자들은 같은 그룹이 된 목회자들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다.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말에 따라 그룹별로 또는 1대1로 만나 무슨 이야기든지 꺼내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교육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나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것, 또 개인의 삶이나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을 작성하며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The my education is very educated and the illustration. You don't follow your own heart and you don't believe in your own self. Talk about unity. I met a new friend that I explained my heart to him. And also, before then, I used to take in. But from my education, I learned how to put out. I learned how not to trust myself, but to follow the idea. And what I learned, I really love me. 27일 오전, CLF 목회자들이 경북 김천대학교를 방문했다. 김천대학교는 최근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향후 신학과를 개설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CLF 목회자들의 관심이 상당했다. 목회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고 캠퍼스 투어를 이어갔다. 이후에는 김천대학에 있는 링컨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학생들의 환영 속에 대강당으로 들어선 목회자들은 그 밝은 모습에 놀라며 기뻐했고 학생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다. 오후에는 CLF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목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주제인 회개와 자백, 짐짓죄, 성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24 CLF 월드 컨퍼런스 코리아 대회장인 조규윤 목사가 회개와 자백에 대해 한국 CLF 사무총장 이양규 목사가 짐짓죄와 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목회자들은 거룩해진 이후의 삶에 대해 의롭게 된 후 또 본국으로 돌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고 강사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며 거듭난 후 성령이 함께하고 이끄시는 삶을 답했다. أنا قد ولدت من جديد عندما قبلت عمل المسيح الفداية على الصليب. تبررت بالإيمان بدمه الذي سفك من أجل على الصليب. فبذلك شعرت أو أخذت وحصلت على نعمة الأبوة. فصرت ابنا له. عندما تكون رغبات وشهواتي هي المؤثرة والمسيطرة علي لابد أن أنجرف تحت خطير لكن عندما يكون فكري وفي كينونتي من أنا فأنا ابن الله
مقدس فتستطيع الرغبات أن تسيطر علي لكن أغلبها في اسم الرب يسوع بقوة دم المسيح على الصليب. هن 주간 동안 한국에 모인 목회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었던 2024 CLF 월드 컨퍼런스 코리아. CLF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복음이 이끌어갈 세상을 소망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배운 말씀을 간직하고 각국으로 돌아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목회자들을 기대한다. 제53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3차가 이번 주 강릉과 대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폭염을 피해 시원한 수양관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는데요. 그 행복한 성도들의 마음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풍성한 말씀으로 달래주는 제53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올해도 그 시작을 알렸다. 제53회 여름 캠프는 작년처럼 IYF 월드 캠프와 함께 부산에서 1, 2차 캠프가 진행됐고 3, 4차 캠프가 대덕과 강릉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전국적으로 내린 폭염 경보를 피해 대덕산의 시원한 그늘에 모여든 성도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가득한 풍경에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의 반가워하는 얼굴이 밝기만 하다. 이번에 3차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희 부모님과 또 둘째 언니가 이번 3차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면서 강사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3차 수양회를 또 마치는 그런 시간까지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공기가 가득한 새벽, 가벼운 체조와 성경 읽기로 대덕산에서의 하루가 시작됐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은 뒤로 하고 이곳 김천 수양관에서 마음 편히 말씀을 들으며 보내는 하루. 오전 두 번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그룹 교제가 이어졌다.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간증을 함께 나누고 배우며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오롯이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며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나간다. 캠프에서 가장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복음반. 새벽에는 실버 복음반, 오전에는 일반 복음반이 진행됐다. 복음반 강사인 기쁜 소식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는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일반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바보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보다 더 훨씬 더 잘 알게 됐고 또 장영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워낙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해서 요한복음 뭐 1절 29 그 절에서 세상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가서 십자가로 너의 죄를 다 이루었다 하는 데서 그 전에 보면은 어디 교회 가면 나는 죄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네, 그런 말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실버 복음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소식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전해졌다. 강사를 맡은 기쁜 소식 벌교교회 장성기 목사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죄를 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복을 받고 천당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게 천당 가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흘린 피로 겨울에 눈처럼 녹아서 깨끗하게 내 죄를 닦아주셨다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믿음으로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참석자들을 위해 세례식이 진행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을 형상화하는 세례식.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세상에 남겨뒀던 이제 찌꺼기를 완전히 이렇게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에는 그냥 제가 생각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쭉 지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회와 종의 인도로 남은 이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다 씻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어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감격이 무량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4층 대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저녁 예배를 위해 모든 참석자가 이곳에 모였다. 월드캠프를 위해 방문한 해외 댄스팀의 공연이 이번 3차 김천 캠프에 특별함을 더했다. 서아프리카 연합 댄스팀 그리고 우크라이나 댄스팀의 공연에 모두가 즐거워했다. 성도들이 준비한 트루스토리, 특히 광주에서 준비한 공연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추은상 형제와 어머니의 이야기로 감동을 더했다.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특송 공연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번 주 김천 캠프에서는 미국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히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돕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죄사함도 믿음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굳건한 소망을 전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잘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게 참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그 마지막 그 말씀이 마음에 크게 남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미 나에게 이 땅이 말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지면서 이번 수양회가 참 감사하고.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에 강릉으로 모여드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 가족과 친구, 형제, 자매들까지 함께 어울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느낄 여유에 즐거워했다. 캠프에서 들을 말씀에 가장 큰 소망을 품고 이곳을 찾은 성도들도 많았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기 싫고 캠프가 너무 수양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왔는데 특히 박 목사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여기 강릉에 이렇게 또 같이 참석을 하신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이번에 수양이가 기대가 됩니다. 제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구원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잘 배우고 라오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캠프의 하루는 일찍부터 시작된다. 6시가 되면 4층 대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성도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몸을 풀며 이어지는 조용한 시간은 1시간 정도.
성경과 마주하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짚어간다. 매일 오전 강사진을 통해 듣는 설교와 생생한 간증은 참석자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 풍성한 말씀 가운데 쉼을 얻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덧 저녁 예배가 다가온다. 힘찬 박수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지루할 틈 없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목요일에는 월드캠프를 위해 한국을 찾은 가나 댄스팀이 깜짝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 성도들이 준비한 트루스토리는 방황하던 삶 속에 복음을 만나 새 삶을 찾고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 또는 선교사가 된 형제자매들의 간증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지역별로 준비한 특송도 성도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었다. 3차 강릉 여름캠프 주강사이자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첫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튿날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사단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도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소망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사단이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신앙캠프에서 진행되는 복음반과 그룹교제는 성도들의 신앙에 깊이를 더한다. 올여름 3차 강릉캠프의 복음반은 총 3개, 복음반과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으로 나뉘어 운영됐고 복음반은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백승동 목사, 재복음반은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 홍성호 목사,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강동교회 박영선 목사가 강사를 맡았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바꾸었다.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저희 죄를 대신해서 사하여 주셨음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3355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며 신앙을 공유하는 그룹 교제도 활발하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해외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모임을 주도하며 선교 중 수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맞닥뜨렸을 때 말씀 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간증이 은혜를 더했다. 하나님이 그 필리핀이라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걸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박 목사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가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는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파도가 치는 강릉 순긋 해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치러졌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짐을 모두 벗고 의인이 됐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기념하는 자리. 이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기뻐하며 세례를 받았다. 캠프의 마지막 날,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2장,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베드로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복음만을 위하며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길 소망했다. 복음을 거창하게 어떤 거창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은 이 복음을 그냥 가볍게 전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태껏 살면서 내 개인적인 생활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내 생활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이제 복음 앞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여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교제회장. 대덕산과 강릉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하루하루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더욱 알찼던 제53회 3차 여름 캠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한층 더 자란 듯한 성도들은 행복을 가득 안고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돌아간다. 지난 5월 박옥수 목사님의 유럽 3개국 순방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럽 교회들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땅 모두를 얻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유럽 교회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발을 내디디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에 오랜만에 왔죠?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최근에 좀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행사는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또 저도 이제 매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프랑크푸르트에 그분들 다 옛날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죠. 예, 유럽 자체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거의 대부분 큰 교회들만 이제 건물은 큰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노인들만 좀 남아 있고 그 대부분 교회들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술집으로도 팔고 극장으로도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 복음이 한때 찬란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 쉽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네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겁이 나는데 저희들 교회가 살아있어서 복음을 예. 유지하고 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현재 예. 그쪽 그 옛날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전에 복음이 있었다는 그런 교회들을 뭐 형제 모임이나 뭐 이런 양후스 교회나 이런 데를 몇 군데 만나본 적이 있는데 거의 복음에서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행위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은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다 쇠퇴해가고 있거든요. 네. 독일도 빠른 속도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에게는 또 기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확 드러내시니까 정말 이 세상하고 다른 이 세상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저 선교사님 그 교회는 예. 독일 사람들 나옵니까? 예, 독일 사람 나옵니다. 그다음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 와서 예. 우리 구원 받고 예. 그러면 진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달라집니까? 예, 목사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정확한 우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 말씀이 일단은 변질이 됐거든요. 독일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예. 저도 처음엔 좀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물었을 때 뭐라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적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이 적었는데 그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적은 게 성경인데.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게 기독교가 흘러왔던 전통적인 해석을 다 이제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경이 그냥 사람들 마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변해버렸지 성경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믿었을 때 그대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그래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래 타락을 했으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역사하는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성교회가 유럽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저희 성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요. 예. 예. 현재 그 성교회 나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몇 명쯤 되나요? 저희들 교회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큰 교회네요. 80명. 예. 다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고요. 예, 독일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있고. 한국인. 예,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그럼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 저희들 교회는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죠. 예. 똑같은 독일에 살면서 똑같은 성경에 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책 들고 다니는 거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들고 다니는 거고 예. 또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보면서 예. 독일의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한 12년 전에 이제 루드빅사펜이라는 도시를 갔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제 마음에 여기는 조금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10만 조금, 한 15만 정도 되는. 제 마음에 위에 프랑크푸르트가 큰 도시인데 큰 도시에 가서 좀 복음의 일을 힘있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연고자도 없고 프랑크푸르트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데 제 마음에 하루는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뭐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자네 속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 자네 안에 있으면 뭘 해도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확실한 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무전여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았던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30일 동안 무전여행을 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 딸이 셋이 있었는데 데리고 떠나면서 처음에는 아유 미국에서 어떻게 무전여행을 하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강하게 제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미국 선교사들 앞에 성경을 딱 드시면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면 여러분 이 성경 찢어버리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눈앞에 너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찢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너무 강한 확신을 넣어주시니까 제 마음에 야 내가 저 마음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전여행을 하면서
정말 제 관념이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고 미국에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도 역사하셨지만 그때 갔던 모든 선교사들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갈 때 제 마음에 무전 갈 곳도 없고 해가지고 그 기억이 났던 겁니다. 한번 하나님 의지해서 무전으로 올라가보자 해가지고 첫 해에는 저희들이 한 40일 정도 무전 여행을 했었습니다. 한 20명이서 올라가가지고요. 프랑크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50일 무전 여행하고 그 다음에는 60일 동안 무전 여행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고 지키신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센터로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독일의 복음의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그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고 했었나요? 예. 특히 목사님 저희들이 그 목회자들이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에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 유럽에 오셔가지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뮤지컬 공연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참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저희들 형편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발을 디뎌서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유럽의 온 도시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어렵지만은 이제 계속 발을 디디고 하면서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 예. 목회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5월 달에 포르투갈이나 로마나 이제 저희들이 폴란드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유럽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참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유럽교회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새로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지난 5월에 목사님께서 예. 유럽 3개국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예. 그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예.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주일날 1장 말씀에 열조에게 허락하신 땅을 올라가서 얻으라 하시더라고요.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희 유럽 선교사들 마음에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워서 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세 나라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셨던 곳이거든요. 그 포르투갈이나 로마나 또 폴란드 세 나라에 목사님 처음 오셨던 곳인데 이래서 처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부딪히자 하면서 올라가서 부딪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라들마다 많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회자들과 목사님과 면담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뭘 하든지 발을 디디면 주님이 도우신다. 이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제 마음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래 주님 의지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모든 걸 도우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캠프에도 또 유럽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유럽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저희들 독일에서 작년에부터 이제 코리아 이제 한국에 대한 열풍들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예. 한국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행사에 이제 독일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 한국 행사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학교에서 행사를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학교 전교생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학교에서 다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며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서 마음을 여시고 이번에 월드캠프에 자기 학교 학생들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신앙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코리아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히브리서 10장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분이 신앙에 관심이 없지만 이게 사실이면 사람들 그 마음대로 죄 짓는 거 아니냐. 영원히 온전케 됐으면 제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도 나도 거룩해졌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독일 이 분들이 신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도 이번에 이래 코리아 캠프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학생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 그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야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 여기 데려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분도 특히 또 김천대학교하고 MOU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에 가셔가지고 MOU 체결하시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사들을 훈련하는 분이고 또 교과서를 편찬하는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마인드 교육도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 김천대학교의 학생들 소개하겠다고 많이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 한번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월드캠프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는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선교하기 너무 어려운 유럽에서 재작년인가요? 저희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 60주년 행사를 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예. 그 준비를 하시면서 또 유럽에 또 많은 또 은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예. 간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행사 이스라엘 행사 준비하면서 유럽 선교사들이 이제 몇 달 가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행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은 저희들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얻을 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 다윗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성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교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60년 동안 우리 선교회를 붙드셨고 종을 붙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했고 그리고 행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선교 60주년 행사를 이스라엘 아름답게 도우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큰 힘을 얻었고요.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로 유럽의 겨울에 이제 칸타타 행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분은 독일의 어떤 목회자 한 분이 한 도시에 가서 학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겨울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침 그 자리 교장 선생님 옆에 재단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 혹시 이스라엘에서 지난달 행사 안 했냐고 그래 했다 그래 어떻게 아냐 하니까 이분이 마침 휴가를 이스라엘에 갔다가 우리 행사를 참석한 겁니다. 행사를 보면서 이분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마음을 여시고 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그 학교하고 연결을 맺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그러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예.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 너무 놀랍지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감히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데 예.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발 내디디면 한 길을 다 길을 이끄시고 올 때 너무 놀랍습니다. 예. 또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또 선교사들과의 또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을 얻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그간에 진짜 한국에 오면서 느낀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즌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저희들을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교 때 심어두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오는 양분을 흘러받고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선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선교의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느 곳이든지 열매를 맺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 귀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마음이 듭니다. 네, 월드캠프로 이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교류하고 계시는데요.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럽에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오영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름캠프 4차가 열리는데요. 시원하고 복된 시간 보내신 후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